그동안 믿어주고 지켜봐주신 뮤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이고 저도 당했죠. 사기꾼들이고 또라이고 이 넘쳐나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제가 추천했던 제품들 믿어주고 사용해주고 진짜 체험 단증까지 남겨주신 우리 뮤들 감동이고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피부를 열심히 혹사시켜보겠습니다. 우리 미유가 그거 영업당에서 계속 쓰고 있다고까지 해줬던 갓성비 토너 패드라고 할 수 있죠. 저게 과연 피부 보습력이 짱짱할까? 의문감을 가질 수 있는 제형이긴 한데 오늘은 구독자 간증템으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천했던 피부 스킨케어 템들 중에 미유분들이 댓글이나 DM으로 찐찐찐 간증해주셨던 리얼 찐 개 존조템들 몇 가지 한번 리스트 한번 뽑아보려고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앉아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이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너무 지겹죠,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아이템들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몇 번이나 추천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피부에 양보하는 스킨푸드의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러스 에센스랑 그리고 워터파슬리 클리어 패드입니다. 미유들 간증 후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빠바바바바바밤. 가오나 엄마 촬영하니까 약간 나가 있어봐. 먼저 이 스킨푸드의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를 먼저 소개를 샤라라락 해보자면 이 제품은 제가 추천하고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간증 후기 남겨주고 구독자 추천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우리 미유가 그거 영업당에서 계속 쓰고 있다고까지 해줬던 제 애정템인 스킨푸드 에센스입니다. 정말 제가 스킨푸드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템이고요. 일명 미나리 에센스는 유수분밸런스 붕괴된 피부 개복치 미유들이 꾸준히 사용해봐야 되는 에센스예요. 내가 수부지다? 나 트러블 피부야! 나는 복합성이야! 이 세 가지 타입 중 하나라도 본인 피부 타입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매를 갈겨버려! 제발 이제 삼겹살에 미나리 그만 싸드시고 이제 피부에 양보해보세요. 이 에센스에는 판토텐산이 함유된 미나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으로 수은하고 촉촉하게 피부 컨디션이랑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그 과잉 피지를 잡아주는 순둥순둥 부들부들 에센스고요. 일단 이 에센스 저한테 영업당하고 한 명이라도 뭐 따갑다 안 맞는다거나 막 투덜거리는 미유들을 한 번도 못 봤어. 지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 많은 개복치 피부들이 영업당할 의무가 있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저도 이 에센스 꾸준히 사용하면서 찢어지는 듯한 속건조와 번들번들거리는 피지 막 그 오돌토돌 그 녀석들 그 좁쌀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가 2022년에 연말에 올렸던 연말 결산 스킨케어템에서도 이 제품을 엄청나게 어필을 했었어요. 일단 이 에센스의 최대 장점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제형 자체가 크리미하면서 가볍고 엄청 부들부들거려요. 마무리감이 전혀 무겁지 않고 막 끈적이지도 않고 발랐을 때 가볍고 촉촉하게 쫀쫀한 보습감 전달해주면서 피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깔끔한 로션 같은 에센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미나리 에센스 이 용기가 정말 좀 불편했던 게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스킨푸드에서 이렇게 70ml 대용량으로 출시를 했어요. 쓰기도 간편하고 위생적인 이런 튜브형 용기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래서 이거 광고로서 추천을 하게 됐는데 암튼 이건 워낙 찐템이니까 지금 우리 미유들이 이거 내가 광고한다고 해서 막 불신해갖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어. 암튼 이게 용기며 용량이며 리뉴얼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았었나 봐요, 스킨푸드 측에. 그래서 찐팬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그동안 이 불편했던 이 에센스통 머리 한 대 맞으면 그냥 기절할 것 같던 이 무거운 에센스통 이렇게 바꿔주신 거 정말 제가 회장님 한번 커피라도 사드려도 되는지. 이 기존 펌핑 용기는 이걸 다 쓰고 나면 끝까지 막 에센스가 안 나와서 제가 이 뚜껑을 열고 탈탈탈 털어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튜브형으로 나와서 훨씬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유들에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튼 스킨푸드는 미나리 에센스로 저한테 회사 사오 뭐 샷시값 하나라도 던지셨겠네요. 제가 커피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닌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꾸준히 더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나리 패드. 요거는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미나리 에센스랑 함께 많이 추천했었던 스킨푸드의 대표적인 수부지들에게 딱 맞는 토너 패드인데 이것도 제가 간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미우들이 뭐라 했더라? 지복합 성분 미우가 스킨푸드 미나리 토너 에센스 패드의 패까지 진짜 저 미나리 라인 최고 사랑해요. 모든 지복합 성분들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겨울엔 당근, 여름엔 미나리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거 댓글도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이거 여름에 쓰기 너무 좋았던 아이템인데 왜냐면 부들부들한 헤드로 과잉 피지 케어부터 피부결 케어 잘해줄 수 있던 순하고 촉촉한 순댕이 톤업 헤드거든요. 근데 사실 겨울에 쓰기도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막 각질 많이 일어나고 피부 컨디션 많이 안 좋아지고 민감해지는 분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밖이 너무 건조하고 그런 분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 유수분 밸런스 붕괴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 톤업 헤드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한 장이. 그래서 이렇게 톤업 헤드 팍팍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도 가성비 톤업 헤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톤업 팩해주기 너무 좋잖아. 자기 전에 붙여주거나 메이크업 전에 여기다 수분 앰플 같은 거나 진정 크림 같은 거 듬뿍 올려서 크림 팩 해주기도 너무 좋아요. 그거 다 해주고 흡수시켜주고 요 미나리 패드로 쓱 피부결 정리해주면 전혀 자극 없이 피부의 컨디션 하나도 망치지 않고 피부결 메이크업도 정말 잘 받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패드입니다.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한번 추천해볼게요. 자, 속건 조심하시고 수부지 분들, 건성분들, 피부 막 속이 찢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피부 속에 수분 꽉꽉꽉 채워넣기 좋은 워터리한 제형의 앰플입니다. 제가 지금 요거 다 써가가지고 또 하나 쟁여놓고 또 하나 있어. 우리 어떤 미우가 웰라주 수분 앰플은 진짜 찐 꿀템 하트. 처음 한 통 썼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수분 준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안 쓰다가 두 통째 다시 쓰면서 이거 진정 효과도 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성분 자체가 진정 효과는 없는데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피부 속건조가 계속 심화되다 보면은 겉피부에 계속 뭐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피부는 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고 보습을 잘 해줘야지 과잉 피지 생성을 안 하거든요. 아주 촘촘하게 초저분자부터 초고분자 피부 속 층층이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앰플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 속건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피부 컨디션이 많이 완화됐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 웰라주 앰플뿐만 아니라 올영 베스트 랭킹템이죠. 이 토리든 앰플도 엄청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비슷한 장점이 있어요. 다른 수분 앰플들과는 다르게 이 앰플들은 정말 그 피부 속 층층이 아주 입자가 작은 히알루론산 들이 들어가면서 쌓아 올려져 가면서 보습이 그냥 꽉 채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피부 건성인데 되직한 크림이나 되직한 에센스 같은 걸로만 해결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앰플들 한번 꾸준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 웰라주 앰플로 보여드리자면 정말 제형이 워터리예요. 되게 가벼워 보여서 저게 과연 피부 보습력이 짱짱할까? 의문감을 가질 수 있는 제형이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피부 속까지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절대 피부 겉은 번들거리지 않고 건조했던 피부 속부터 쫙 보습력이 끌어올려지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피부 타입 다 상관없이 건조함 케어해주기 딱 좋은 앰플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토너 패드에 듬뿍 올려서 메이크업 전에 3분에서 5분 정도 양쪽 볼따구나 뭐 이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딱 올려주고 톤업 팩 해주시면 극락! 피부 화장 오래가고 잘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겁나 짜증나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그리고 이 좁쌀 여드름으로 나는 너무 고통받고 있는다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템은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365 액티브 세럼입니다. 뭐 트러블 피부 고민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뭐 좁쌀 그 흔적의 피부톤 개선까지 함께 7일 만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세럼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써봤을 때 뭐 7일 정도는 약간 과분하다. 약간 좀 너무 빠른 느낌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선 열을 딱 사용을 했을 때 턱에 제가 정말 오돌토돌하게 났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는 실제로 많이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데 턱드름이 정말 깔끔해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징크스 이런 거 아시죠? 어떤 신발을 신으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거. 얘를 꼭 써야지 피부 모공이 정리될 것 같고 꾸준히 써야지 좁쌀이 더 이상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강박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요즘 엄청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하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추천을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모공 디바이스예요. 요걸로 한 3분 5분 피부 타다다닥 아작하게 모공 쫙 열어준 다음에 요거 에스트라 제품으로 모공 피지 케어까지 해주면 피부에 트러블이 더 이상 안 나고 피부 모공 청소 싹 해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두 개 잘 쓰긴 하는데 이것만 꾸준히 사용해도 좀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제품이에요. 미우들도 간증 DM 보내준 미우도 있었고 저한테 댓글로 에스트라 세럼으로 이런 트러블들의 효과 많이 봤다고 해줬던 미우들도 있었습니다. 제형은
굉장히 깔끔해요. 무겁고 번들거리고 피부가 막 막을 하나 싹 씌운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안 드는 워터리한 제형이고요. 자기 전에 무조건 저는 밤에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성분 때문에 피부 세안하고 집중 케어해줄 때는 일주일 내내 첫 번째 단계로 사용해주는 그런 세럼이고요. 꾸준히 사용해보셨을 때 피지와 각질 정리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럼이니까 한번 속아보세요 저한테. 그리고 최근에 추천했던 아이템들 중에 또 제가 극찬을 받았던 또 엄청난 우리 뮤들의 간증을 받았던 아이템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수딩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나갔어요. 원래는 이게 제 찐템이니까 이걸 메인으로 두고 이거는 테스트 기간에 받은 다음 세컨, 서브템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아주 그냥 제 최애템이 돼버린 그런 수딩 크림이에요. 이유는 뭐냐? 제형을 보세요, 여러분. 겔 제형의 수딩 크림인데 얘가 정말 쫀쫀합니다. 쫀쫀하고요. 피부에 절대 무겁지 않게 바르자마자 그냥 피부에 샤라락 흡수되면서 마치 수분 앰플 바른 것 마냥 속보습을 층층층층이 채워주고 보습력이 그냥 엄청난 겉보습은 쫀쫀하고 피부 속건조는 확 완화해주는 그런 수딩크림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수딩크림 자체를 잘 안 좋아한다고 몇 번 솔직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습력이 웬만한 그런 꾸덕한 리치한 보습크림 같은 그런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만 추천하는 편인데 이번 2023년에 만난 수딩크림 중 거의 원탑인 것 같아 사실. 보습력으로만 따지면. 일단 에스트라 브랜드 자체가 피부케어로 또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했었을 때는 계속 실시간 랭킹 그리고 그냥 올영 랭킹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여름에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었나 봐요. 또 쿨링 기능이 있어서 피부 온도까지 샥 내려주는데 보습력은 미쳤으니까 화잘먹 크림으로도 추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이크업 전에 깔끔한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크림이에요. 이 보습력 한번 느끼시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영상에서 지금 추천하는지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간증템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구독자 간증템으로 피부 문제 케어템 위주로 추천을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탄력 케어템들도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미우들